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연하 소소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하는 북한터치의 국기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취했던 방학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일부가 등교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외 선전 매체 내나라는 최근 학생들의 수업이 단계별로 나누어 시작되고 있다며 각급 대학들과 고급 중학교 졸업학년 학생들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남한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 졸업학년과 대학생부터 단계적인 개학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개학일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전매체 내 나라가 관련 보도를 한 지난 20일부터 수업이 재개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개학일은 남한보다 한 달가량 늦은 4월 1일입니다. 내 나라는 등교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넉 장도 공개했는데요. 교문마다 흰색 가운과 모자, 마스크 차림을 한 방역 관계자들이 비접촉 체온계로 학생들의 체온을 재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전원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같은 날 말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방학 연장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일부 개학 소식을 전하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자국 내 통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저강도 방역태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치달은 다른 나라 사례를 예로 들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풍부하고 알찬 북녘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통TV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파!